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개척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송정축도공원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 어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는 우리 CJTV 부산 방송에 진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1년 전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구청에 공사를 해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들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자분들, 아, 죄송합니다. 공사 관계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소장님을 많이 괴롭혔죠. 그쵸? 그 덕에 저를 지켜봐 주신 주민들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공사가 요번에 한 결과는 제가 산에 산사태가 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CJ 부산 방송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공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세금 내고 저도 세금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죄송합니다. 아, 오늘 따라와 이렇게 기침 많이 나. 세금을 찾아서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관광객들, 동네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 자체 내에는 돈 1억짜리 한개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저는 공사에 할때한 사람으로서 지켜볼 뿐이지 주민들과 같이 지켜볼 뿐이지 공사를 잘못되고 있으면 주민들은 가서 이야기를 말잘 못합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 입에서도 무슨 공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저인데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생각을 달리 생각해보죠. 아, 그거 맞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요구를 한다 한다면은 그럼 그게 소장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현을 하죠. 그래서 그는 세금을 찾아서 공사를 다 끝나고 나면은 개방과 이렇게 같이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는 마음으로 저는 일을 해 나옵니다. 저하고는 금전관계 이런 자른 게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옛날에도 한번 한몇년 전에도 한번 공사를 할때 팔을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도 저하고는 금전관계 하나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죽도공원에 총수만 할 뿐이지 관리자로서 그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4억 5천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는 지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송정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본 거는 저는 내 손에 뭐만 안 걸릴 정도로만 되면은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실현을 안 하고 있지? 이러면은 저는 해운대 구청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공사도 그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구의원들이라든지 부르면은 저희한테 찾아 옵니다. 죽도공원에서 만나자 이러면은 대박 만나줍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채색이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송정철에도 기장군청에 제가 많이 좀 괴롭혔습니다. 많이 좀 괴롭히고 또 공사를 했습니다. 송정천에 지금도 많이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근래 가서는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예국인 학교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예국인 학교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지금 공사를 많이 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면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다알 수가 있습니다. 수중부에서 이게 수중부고 이게 어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공사는 참 잘했습니다.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신조가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나는 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진행 가다가 보면은 왜 이거를 이렇게 방치를 해놨지 이렇게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실적으로 실제로 뜁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게 만드는 자체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단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단체 잔들 욕을 먹이는 거거든요. 혼자서 단독으로 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이렇게 해달라 해서 일을 하고 나면, 일을 다 끝나고 나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저 신조입니다. 저 신조예요. 여러분들 하면 된다 하는 글자가 있죠. 어디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액자를 많이 볼 수가 없는데요. 하면 된다 하는 그 글자를 보고 제가 거기에서 많이 깨우쳤죠. 하면 된다. 사람이 움직거리는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 중에서 진짜 안 된다는 거는 저는 근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모라는 것을 저는 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못 찾아서 못하는 거예요. 못 움직여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그는 제도법을 알고 있으면, 그는 법률가에서는 그런 제도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주에서는 그런 법이, 내 마음속에 그런 법이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죽도금 4억 5천 공사를 했고, 옛날에 한 번은 8억 들어서 공사를 했고, 여러분들 그런 세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세금 냈는데 저도 세금 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또 하나가 달라지면은 발전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저를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거짓 영상이 없습니다. 거짓 영상이 없습니다. 저 거짓 영상이 없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방송을 올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저는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관광객들 돌려주는 모습을 동네 주민들 돌려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바로 그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욕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인사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CJ 부산방송.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청.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 구의회, 시의회 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해본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거짓 영상이 없습니다. 그 거짓 없던 영상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그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면 되게 해라. 이 신조로서 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긴 영상은 아니지만 짧은 영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번 거는 이 영상 자체 내에서 부탁을 드린다면은 이 영상 자체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답글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방송을 올리면서 답글 부탁을 한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께서 답글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답글을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뿐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에서 답글을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왜 그렇게 답글을 해달라 하는가? 앞에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또저 시간을 좀 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